혹시 방문이나 신화하십시오. 역시 꽃을 들고. 자, 이제 어떤 포즈 나올지. 네. 저희가 좀 전에 입수한 발언을 좀 전에, 미나씨. 좀 전에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지금 하려고. 뭘 할 거냐면, 박민아씨가 어제 생일이었답니다. 와. 예, 네, 어우. 자, 그럼 미나씨가 꽃을 김민씨한테 주세요. 김민씨한테 주고, 김민씨가 미나씨한테 꽃을 바치는 포즈 한번 하겠습니다. 예, 네, 꽃을 바치는 포즈. 자, 애틋한. 대단해. 시선을 앞으로 주시고, 네, 시선 앞으로, 네. 시선 앞으로 봐주시고, 네. 네, 잘하셨습니다. 이제 탈탕 한번 이제 껴주시고, 우리 뒤에 절대 하트가 있죠? 하트 한번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보면 로고에 하트가 있죠? 하트 한번 만들어주시죠, 네. 하트 봐주시고요. 네. 잘하셨습니다. 그대로 사주시고요. 조현 씨 나와주시죠. 예. 이렇게 해서 또 삼각관계가 완성됩니다. 가운데 서주시고요. 아, 그쪽 서주세요. 아우, 장난치고 계십시오. 자, 역시 꽃은 우리 미나 씨한테 행할 수 있도록 헌물은 두 성의 한분한 성이 되었죠. 누가 더 미나 씨에게, 네, 레퍼를 당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미나씨의 가운데 있으니까 꽃이 주세요. 네. 자, 미나씨 살짝 양옆으로 한 번. 살짝 양옆으로 한 번. 껴주시고요. 네. 양옆에 우리 저기 남자들분들을, 남자친구분들 손 한번 흔들어 주시죠. 손을 흔들어 주시고요. 네. 잘하셨습니다. 자, 주무시면 잠깐 꽃은 미나씨한테 주시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네. 두 분 이제 촬영하겠습니다. 두 분 촬영을. 네, 어떻게 하시면 좋으시겠습니까? 좀 전에 이제 저희가 생일 파티를 여기서 인사하겠어요. 어, 그래도, 아, 그렇죠. 똑딱 사랑했으니까. 그래도 여기서 컨셉은, 어우, 좋아요. 네. 먼저 그러면 지금 이제 미나씨가 똑딱 주는 걸로 받았어요. 자, 이제 전체가 역전이 됩니다. 네, 똑딱가 미나씨한테. 바다에게. 조금 더 가까이 가서 한번 주면 어떨까요? 가까이 거쳐. 수선 앞쪽으로. 수선 앞쪽으로. 자, 어떻게 보면 좀 부담이 될 수 있겠네요. 그래요. 아니, 부담되게 이제 기분이 좋다겠어.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현 씨는 들어가시고, 잠깐만 서영 씨 나와주시죠. 서영 씨는 미나 씨 가운데 그대로. 네. 네, 꽃은 들고. 자, 두 분의 관계는 저희가 이제 드라마를 봐야만 알 수 있겠지만, 조금 전에 굉장히 강렬했어요. 그래요, 야. 꽃이 아니라 칼이라고 생각하시고 한 번. 네, 칼이라고 생각 한번 볼게요. 네, 칼을 생각 한 번. 아, 자, 이제 좀 붙여서 다정하게 다정하게 한 번. 알까, 보시고요. 네. 네? 잘하셨습니다. 두 분 잠깐만 들어주시고요. 자, 지금 요청이 왔습니다. 성원 씨만 너무 외롭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딱 피력을 해주셔가지고, 성원 씨 나와주시죠. 네? 나와주시죠. 예. 생애 첫 커플 포토타임은 남자랑 같이 하시겠습니다. 여진구 씨 나와주시죠. 네, 제로나인을 만든 공학자와 제로나인이기 때문에, 성원 씨. 그 여배우가 아니어서 아쉽긴 하지만 여배우 못지않은 유머를 잘하는 우리 여인 분들 같이 꽃은 앞으로 들어주십시오. 네, 잘하셨습니다. 자, 배우분들 다 나와주시죠. 나와주시고 제가 이제 순서를 정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여진구 씨가 제일 저 반대편 쪽에 서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 박민아 씨가 앞에. 진구 씨 옆에 미나 씨, 그 다음에 홍세영 씨, 그리고 홍정현 씨, 최성현 씨. 우리가 여배우분들을 가운데로 모셔서, 네. 가운데 티차가 있죠? 티차 앞에 서주시죠. 자, 이제 우리 드라마 오늘부터 이제 첫 방송이 되는데, 보신 시청자분들께 꽃을 들고 사랑을 주셔야 돼요. 사랑을, 네,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보고. 자, 사랑을 주시죠. 꽃과 함께.
누구처럼 하지만 홍대를 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것을 한 번. 그래, 아우, 서원 씨, 네. 오늘 굉장히 포도생 힘들게 되십니다. 네, 잘하셨고요. 그대로 던지고요. 감독님. 네, 이제 촬영은 이제 어려워졌습니다. 손짓 들고 올라주시죠. 정성화, 예, 감독님, 그렇죠. 네, 써주시고. 뭐, 어디 서 치고 싶은 자리가 있으세요? 아, 주세요. 알겠습니다. 일단, 원래는 저희가 그 감독님은 여진구 씨 옆에 세우는 걸로 했는데, 눈치를 보니까 우리 여배우분들 옆에 가운데 쓰시고 싶은 눈치세요. 거기 괜찮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배우분들은 그래도 가운데 세우고 싶은, 그죠? 예, 네, 알겠습니다. 감독님께서 감사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감독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자, 그럼 똑같이 좀 전에 하신 것처럼 가운데 보시고, 가운데 보시고 하트와 꽃을 앞으로 하나, 둘, 셋. 네. 네, 개성 넘치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잘해줬어요. 자, 마이크 감독님께 드리도록.